저는 대부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실행들을 좀 했냐면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대충 하진 않아요. 초점은 완벽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완벽하게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초점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여기 왜 나왔겠어요, 그죠? 어떤 것들은 그냥 나 스스로가 바보야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에 똑똑해지고 모든 것에 유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투두리스트도 중요하지만 낫투두리스트도 중요하더라.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완료주의랑도 연결된 거예요. 완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고 모든 것에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쑥스러워서 이런 자리를 잘 안 나오는데 오늘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판사 사장님께서 열심히 나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왔는데 잘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이 책을 좀 내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몇 번 썼는데요.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정말 저 사람은 엄청 겸손해서 저런가 보다. 그런데 실제로 안 좋아요. 특히 뭐냐면은 암기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것들을 그래도 경험을 했는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남는 게 없어요. 야, 그래서 이제 저도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뭔가 좀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벌써 이제 옛날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할 데가 없어갖고 뭐 가끔 노트에다 기록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약간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블로그도 조금 쓰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45살 때예요. 45살 때 제가 이제 IT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제 직원이었다가 나가서 창업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이라는 걸 들어봤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45살 때였으니까는요. 지금 몇 년 전이라는 건 밝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는 툴이래요. 그래서 그래? 근데 트위터는 140자인가만 쓰면 된대요. 페이스북은 좀 길게 써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좋아, 짧게 쓰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트위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가면은 한 두 줄, 세 줄만 쓰면 돼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퇴근하고 하면서 제가 오늘 하루를 좀 정리하면서 생각난 것들, 경험한 것들 한 두 줄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제가 이제 책을 독서를 하고 나서 그게 책을 읽은 내용들을 책 읽고서 막 두세 페이지 쓰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두 줄 쓰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책 하나 읽고 두 줄 거기에다가 올려 쓰고 영화 보고 두 줄 쓰고 드라마 보고 두 줄 쓰고 누군가를 만났어요. 거기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은 것 두 줄을 쓰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쭉 썼죠.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뭐 혼자서 그냥 일기 쓰듯이 이렇게 썼는데 이상하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하고 그러더니 점점 이제 팔로워 수가 뭐 만 명을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된 상황이 됐어요. 맨 처음에 몇 년간은 제가 매주 썼거든요. 매주 썼는데 뭐 거의 팔로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2019년 정도부터인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글을 잘 쓰시게 됐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다가는 10년 이상 그냥 쓴 거예요. 가볍게. 제가 책을 낼 때 제 바람은 뭐였었냐면은 이 책을 한번 읽고 버리는 책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자몽과 같이 갖고 또 보고 갖고 또 보고, 왜냐하면 저의 10년 이상의 세월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버리는 책으로 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찾아서 읽어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고민이 있을 때 타워시 한번 읽어보면은 대부분 젊은 친구들은요 앞쪽에 통찰의 시간도 그렇고 일의 기억도 그렇고 앞에 관심이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리더십에 관심이 있고, 좀 더 나이가 지나거나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는 부분들은 뒤쪽에 관심이 생겨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거를 시간이 지나면은 또 한번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게 제가 이 책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잘 팔리고 얼마나 인기 있고 하는 건 그렇게 썩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독자들이 이 책을 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어쩌면은 제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다가 한번 보고 자신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보고 진행해보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몇 개를 오늘 선정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뭐 회사 일도 바쁘실 텐데 회사 일도 하시고 뭐 글도 쓰시고 뭐 페이스북에 보면 심심하면 드라마 영화도 맨날 보는 것 같고 뭐 맨날 놀러도 다니는 것 같고 오만 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다 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하나 이제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이가 드니까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별로 안 바빠져요. 저도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35살에서 45살까지가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50이 넘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애도 다 커버렸어요. 뭐 우리 집사람이랑 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집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시간이 기본적으로 많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드는 걸 별로 겁내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여유와 시간이 많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004번이지만은 완료주의자를 좀 추구를 해요. 완벽주의자보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실행들을 좀 했냐면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롭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대충 하지는 않아요. 초점은 완벽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완벽하게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초점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책을 읽는 법도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두 권은 읽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뭐 많을 때는 예전에는 뭐 서너 권도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루틴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하루는요. 제가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카페에 갑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뭐 한 10시, 11시까지 간 다음에 한 서너 시까지 있어요. 거기에서 책도 읽고 뭐 글도 쓰고 이걸 한 10년 정도 해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 닦고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어요. 카페에 가서 뭐 집사람도 같이 안 가줘요. 자기도 자기 일을 하고 저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책을 많이 읽는 비결을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이런 책은 어려워요. 통찰의 시간 같은 거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은 일반적인 책,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잔뜩 쓴 책, 특히 미국 책. 미국 책은 너무나 쓸데없이 많은 예화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총균세 같은 책을 읽는다. 그거를 앞페이지부터 새카맣게 보기 시작하면은 평생 가도 못 읽습니다. 저는 대충 읽어요. 대충. 그래서 예를 들면 총균세 같은 책도 읽는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있는 많은 예화들은 쓱 지나가요. 그냥 요점만
미국 특히 미국에서 번역한 책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논리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예화를 쓸데없진 않아요. 너무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봤자 나중에 남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래서 대략 처음부터 빠르게 쭉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책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기억력이 없다고 그랬죠. 이거를 2, 3일간 나눠서 읽으면 이틀째는 전날 읽었던 게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또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슉 다 읽습니다. 그럼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읽는 것 같아요. 쫙 읽고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지금은 뭐냐면 온라인 이북으로 주로 읽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책을 사요. 그리고서 다시 읽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번 쭉 읽었는데 아 거기서 스탑 하면 그냥 끝내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완료를 하는 것을 초점으로 삼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고 이럴 때도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막 보고서 쓰는 분은 파워포인트로 다 1장부터 막 엄청나게 그리고 서론본론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A4지 한 장에다가 스케치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토리를 다 스케치를 하고 그냥 한 장 한 장 한 장 손으로 다 그려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파워포인트로다가 만들거나 보고서 형식으로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방식으로 해요. 제가 예전에 제가 과외를 했는데요. 제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느라 하고 오랫동안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과외를 굉장히 이제 30대 초반에도 과외를 했어요. 근데 과외를 했는데 제가 과외를 하면은 학생들의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후회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업으로 오지 않고 일타 강사로 갔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내가 잘못 왔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저한테 과외를 받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중간이나 중상 정도. 근데 뭐냐면 하고 싶은 애들,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애들이 주로 제가 하는 과외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과외하면 책을 한번 쫙 봅니다. 그럼 참고서를 보면은 뭐 아니나 다를 거예요. 뭐 옛날에 보면 뭐 성문 종합영어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1, 2장만 새컴해요. 그다음부터는 또 과외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과외 선생님이 1장부터 5장까지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성적이 안 오르니까 잘리고 다시 또 그 다음 과외 선생님이 1장부터 또 5장까지 해요. 1장부터 5장까지 맨날 이제 1장부터 명사만 하는 거예요. 죽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1장부터 한 장 한 장 하기 시작하면요. 책 한 권 띄는데 6개월씩 걸립니다. 저는 1장을 완벽하게 다 하지 않아요. 1장의 첫 페이지만 해요. 그 다음 할 때 1장, 2장의 첫 페이지 해요. 3장의 첫 페이지 해요. 그래서 2개월 지나면은 책을 다 띄게 해줘요. 일단. 그러면 어떤 뭐가 생기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평생 1년 내내 성문 종합영어 5장까지밖에 못했는데 2개월 만에 책을 하나 다 띄워버렸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 내가 이런 책을 띄웠다 이거죠. 이런 책을. 그리고 어차피 차근히 해봤자 한 5장쯤 가면 1장 다 까먹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머리가 그렇게 좋으면 과외도 안 받아. 그래서 쭉 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앞에 1장 했던 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그 뒷편에 것도 합니다. 그래서 또 쭉 해요. 쭉. 그래서 한 번 할 시간에 세 번을 뛰게 합니다. 그러면은 성적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도 막 과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돈 벌고 그런 건 좋았는데 앉아가지고서 그거 이렇게 해준다는 것 좀 힘들어가지고 포기했지만은 그것도 완료주의예요.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예외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있잖아요. 막 성공한 사람들 나와가지고서 뭐 자기계발서 잔뜩 얘기하고 뭐 말하는 걸 난 저는 들으면은 저거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보통 사람 따라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처음부터 책도 잘 읽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여기 왜 나왔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더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가장 큰 단점이 자신의 가장 큰 장점으로 승화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억력이 되게 뭐 포토 기억력 딱 보면 뭐 다 외우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제가 이런 습관을 못 들였을 거예요. 기억력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런 습관을 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보통 사람들한테 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는 방법은 이거는 이래격에서 표현한 건데 전략적 무능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은 어떤 것들은 그냥 나 스스로가 바보야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에 똑똑해지고 모든 것에 유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제가 좀 바보로 취급 스스로 한 거는 예를 들면 뭐 골프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저 같은 레벨의 사람들은 골프 되게 많이 쳐요. 토요일 일요일 다 골프로다가 시간을 보냅니다. 아 저는 어쩌다가 쳐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당당하게 아 난 골프 되게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무능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저는 모임에 잘 안 갑니다. 동창회니 이런 거 거의 안 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냥 무능한 사람으로 저를 포지션했어요. 경조사도 잘 안 가요. 돈은 열심히 내요. 그래서 돈은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근데 몸은 잘 안 가요. 왜냐면 오만 가지를 제가 잘할 수 없어요. 사람도 만나고 모임도 맨날 가고 동창회도 챙기고 경조사도 다 챙기고 골프도 토요일 일요일 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영역에서는 그냥 무능하기로 저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투두 리스트도 중요하지만 not to do 리스트도 중요하다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완료주의랑도 연결된 거예요. 완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잘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에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난번에 한 주부 직장인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회사에서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아이들한테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아교육은 잘 모르지만은 아이들한테 시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가 잘 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 다 완벽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삶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것들은 전략적 무능을 선택하고 또 많은 부분들은 완료주의자를 선택해보는 그럼 뭐 누구나가 다 책도 쓸 수 있고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런 질문도 많아요. 제 커리어를 도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저한테는 운이 따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래격에도 있고 지금 통찰의 시간 4번에도 제가 있는데요. 많은 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물어보냐면 커리어에 대해서 물어볼 때요. 지금 이렇게 대기업의 경영자가 될 것을 미리 설계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로로 젊었을 때부터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를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KT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창업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는 창업도 했고 어쩌다 보니까 KT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만 그런 거냐?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크롬볼치우 교수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아예 그 주제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다 모아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커리어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당신이 성공한 지금의 커리어가 과거에 설계된 대로 됐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설계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체크를 해봤느니 20%만 생각한 대로 됐고 80%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커리어를 밟았어요. 그래서 그럼 80%는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졌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연히 발생한 어떤 사건,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커리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창업을 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만난 우리 회사에 제 상사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삼성에서 그분이 나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인정을 한 거예요. 왜 그분이 나가자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인정해줬던 사람을 따라 나가봐야지 그러고선 쫄래쫄래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렇구나. 그냥 우연히 발생한 어떤 사건,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롬볼치 교수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우연과 운이라는 거는 랜덤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저 계획된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연이라는 게 운이라는 게 그냥 막 이렇게 랜덤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계획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과 운이 올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섯 가지 특성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기심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이 우연이 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나가보면은 004번에 운도 포지셔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미혼인 남성이 있는데 좋은 여성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나랑 맞고 정말 멋진 여성이 딱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우연은 삶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그런 운이 일어나려면은 나 자신을 그런 위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댄스 클럽에를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여자분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재즈 댄스를 하거나 젊은 분들이 있는 그건 뭐냐면 자기의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할 위치가 큰데 자신을 포지셔닝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판교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독서 모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저의 팬이라고 그러면서 초대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판교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우연히 같이 그 판교에서 사는 사람들이 독서 같이 하자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거기에서 서로 전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다른 회사 다녔던 사람이 카카오로 가고 네이버로 가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포지션이죠. 내가 전혀 가만히 집안에서 틀어박혀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운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죠. 나 자신을 운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에 집어넣는 거죠. 그게 호기심 필요한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운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좋은 툴 중에 하나가 SNS라고 생각을 해요. SNS는 한 사회학자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weak tie라는 표현을 썼어요. 얇은 연결고리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커리어라든지 통찰은 strong tie가 아니라 weak tie에서 훨씬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strong tie라는 건 뭐냐면은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친구, 친척, 가족이에요. 직장 동료. 근데 의외로 우리의 삶에서요. 커리어라든지 통찰은 약간 연결된 사람으로부터 더 나와요. 근데 저는 SNS를 하면서 그거를 실감을 해요. 일단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여기 있는 분들을 만나겠어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요. 외국에 정말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교수님 밑에. 근데 정식으로 레주메를 보내니까 자격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고민을 하다가 링크드인에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 교수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공헌하고 싶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억셉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박사과정을 밟아요. 그 한 친구가 저랑 얘기를 했어요.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SNS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떤 얘기를 했는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예로다가요 SNS 공간에 이상한 이 메시지 보내는 사람 말고요. 저한테도 메시지 되게 많이 와요. 저는 처음 보는데도 막 상담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뭐 직원들 때문에 뭐 힘들어요. 뭐 커리어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답변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회사 우리 비즈니스를 연결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해줬어요. 제가. 근데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러한 SNS에서 댓글도 하고 좀 면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SNS가 인생의 낭비라고도 하지만은 그거는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냐면은 저는 더더욱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프라인 모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동창회도 안 가고 뭐 저기도 안 하고. 저는요 제가 연락해갖고 누구 만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연락이 오면 좋아해요. 열심히 만나요. 성격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다가는 만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연락이 오면 좋아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귈 수 있었을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야, 뭐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깨어 있는 생각을 하세요? 제가 깨어서 깨운 게 아니라요. 제가 사실은 SNS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는 제가 그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한 70%는 20, 30대인 것 같아요. 저를 제일 좋아하는 계층은 30, 4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그러다 보면은 저도 되게 배워요. 저는 사실은 오히려 위크 타이라는 건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해관계 아무 없잖아요. 무슨 업체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가까워지면은요 깊은 얘기를 못해요.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하는가. 남성들은 친구들이랑 모이면 여자 얘기만 해요. 나이가 들면 건강 얘기만 해요. 주부들은 애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진지한 얘기를 못해요. 삶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친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 만났을 때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좀 진지한 얘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위크 타이가 오히려 삶의 통찰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CEO들이요 제 글을 열심히 퍼가지고서 직원들한테 많이 날려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책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CEO가 사가지고 직원한테 선물한 거더라고요. 자기가 똑같은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꼰대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빌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크 타이에 대한 부분들이 삶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여러분들 중에서 뭐 특히 나는 좀 내성적이야. 저도 아이예요. 나는 내성적이고 인맥도 별로 잘 못 만들고 사람 만드는 것도 힘든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단점이 장점이라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SNS를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원래 나는 익스트로버트한 사람이야. 외향적이야. 또 그러면 그거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내가 어떤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 제가 아까 기억력이 약했기 때문에 완료주의자를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제가 오프라인 인맥들을 만드는 거를 꺼려하고 그런데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위크 타이를 만들고 이러한 계획된 우연을 만들 찬스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지금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아무리 친구를 만나려고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사람 한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운은 여러분들의 호기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운은 포지셔닝이다. 라는 얘기를 두 번째 해드리고 싶어요.
또 뭐 박수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제가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세 번째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미래 커리어를 위해서라는 거에 제가 143번에 세 개의 직함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너무 오래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00세가 사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제 하나의 직함을 가지고서는 내가 100세 시대에 지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저도 경영자고 작가고 뭐 코치이기도 이제 하죠. 그래서 나의 부캐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를 잘 해놓고 하나를 잘 해놓고 두 개, 세 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건 통찰의 시간에서 얘기했고 일회격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가 되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한 분야를 엄청나게 한 분야만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재능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근데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진짜 엄청 뛰어나지 못해. 한 군데를 정말 파가지고 거기서 인류가 되지를 못해. 그러면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몇 가지를 융합하는 것. 스콧 아담스라는 미국의 그 만화가가 있어요. 이분이 딜버트 시리즈라는 직장 만화를 그리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 만화 시리즈로.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만화에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만화는 좀 대충 그릴 줄 알아요.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긴 한데 코미디언 할 정도는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경험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직장이 잘 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결합하니까 자기가 유일무이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해봤고 글재주도 있고 그림도 좀 그리고 유머도 약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되는 방법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를 깊이 그것만 죽도록 해서 최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몇 가지를 자기가 어느 정도 해놓고 그것들을 융합할 수가 있어 보여요. 저는 보통 사람은 후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한 곳에서 쌓은 어떤 친구는요, 우리 회사의 어떤 친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이 친구는 자기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가지고 주식에서 선물이라는 거 있어요. 선물을 트레이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만 해서 월급을 벌어요. 그럼 뭐냐면은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투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그것을 옆으로 하나 둘 정도 만드는 게 앞으로 이 시대에 더 필요해 보여요. 근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하려면은 제가 또 쓴 글이 있어요. 인풋보다는 아웃풋에 초점을 맞춰라. 이게 보면은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책만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최애나 책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은 책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허구한 날 공부만 하고 허구한 날 책만 읽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프로가 되기 어려워요. 책을 아무리 수백 권을 읽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인풋이 있는데 이거는 삶에서 우리 저기랑 똑같아요. 밥만 먹으면은 밥을 안 먹으면 죽지만은 밥만 먹어도 죽어요. 밥을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죠. 아웃풋을 해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먹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먹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만 해요.
책만 읽고 뭐 동영상 찾아보고 맨날 자기 개발만 하고 모든 과정 다 듣고 막 돈 내가지고 하고 그러면서도 막 불안해요. 야, 나는 뒤처진 거 아닌가? 뒤처지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아웃풋을 내는 걸 더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내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두 줄 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들을 아웃풋을 해야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갑자기 제가 작가가 갑자기 됐을 일은 없잖아요. 아까 두 줄씩 쓰다가 10년이 넘다 보니까는 작가가 된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뭐 작가가 되는 비결이 뭐가 있겠어요. 특별한 재능이 없는 이상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웃풋을 가지고서 내가 3개 정도의 직함을 가져라 라는 게 또 하나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또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불황기잖아요. 슬슬 그렇게 해서 내년은 되게 어려울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6번 합리적 낙관주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 또는 이거는 시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에서 어려운 삶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에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스톡데일 제가 글도 썼지만은 장군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면은 미국의 장군이에요. 베트남전에서 싸우다가 베트남에 잡혀서 8년간을 감옥에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8년을 동료들과 그 동료들과 같이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감옥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떤 동료들은 죽고 소수의 동료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산 사람은 왜 살았을까? 죽은 사람은 왜 죽었을까? 이거를 하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첫 번째, 비관론자는 다 죽었어요. 우린 못 나가. 야, 이제 잡혀서 끝이야.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인사이트가 있는 게 이 두 번째예요. 낙관론자도 다 죽었어요. 야, 우린 나갈 수 있어. 야, 좀만 기다려. 나갈 수 있어. 연말에 나갈 수 있어. 근데 연말이 됐어요. 나가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실망이 되죠. 야,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야, 아니야. 이번에 안 돼도 다음번 꼭 나가. 네, 또 다음 해가 됐어요. 또 안 됐어요. 그거를 서너 번 하다 보니까 낙심해서 죽은 거예요.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 있어요. 책 읽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갇혀서 그분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분도 참 이 스톡데일 장군이랑 똑같아요. 유대인 수용소에서 갇힌 다음에 나와서 책을 썼어요. 그게 자기개발에서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근데 그분도 거기에 책을 읽으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죽었냐면은 비관하는 사람도 죽었지만은 막연한 낙관을 가진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을 때가 언제냐면은 크리스마스에서 신년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이때 사람들이 막 희망이 있어요. 난 이번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막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심에 빠지면은 멘탈이 붕괴가 되고 모든 의욕이 사라집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합리적 낙관주의라는 거 얘기를 해요. 삶에서 뭐냐면은 내가 궁극적으로는 잘 될 거야. 스톡데일은 궁극적으로는 나갈 수 있어. 어떤 사람만 살았냐. 궁극적으로는 나갈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어려울 수도 있어. 미래에 대해서는 한없는 낙관을 가지만은 현재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사는 사람만 그 고통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들에서는 최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성경에 보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선이 이루어졌네요. 그 어느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보면은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다 고통, 감옥에 가고 험난한 시간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선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게 필요해 보여요. 궁극적으로는 불안과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잘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에서는 보수적이고 냉정하게 보는 거죠. 저는 경영을 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지내왔어요. 직원들한테는 항상 낙관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 뒤에서는 정말 숫자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경영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낙관만 하신 분들은 한두 가지 낙관이 그 깨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면 신뢰를 잃어버려요. 비관은 힘들어서 같이 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제 삶에 대해서 제가 555번에 쓴 게 있어요. 제가 555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클로징의 얘기죠. 제가 1번은 뭘 썼냐면요, 음악을 썼어요. 음악은 다 시작하고 막 갔다가 결국은 끝에 들어오면 시작에 들어와요. 예. 그래서 1번과 555번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555번에 저 이런 얘기를 썼어요. 삶은 개인이 아닌 기프트다.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게 살아라. 동시에 내일 죽지 않는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게 살아라. 저는 이 문장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정말 이게 우리 메멘토 모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일 죽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라. 근데 내일 죽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오늘 뭘 할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만팍 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쾌락주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늘을 사는, 지금을 사는 그것도 자칫하면 쾌락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 죽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되게 오래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0살도 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삶에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내가 100살도 넘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미래를 보면 살겠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면서 살 거예요. 그렇지만 또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합리적 낙관주의랑도 금방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미래의 큰 꿈들을 그리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지만 또 내일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오늘 하루하루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제가 이거를 깨달은 게 40대 중후반쯤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는 계속 그 개인 인생 삶을 개인으로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항상 얻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그러고 1등하려고 그러고,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성공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이런 또 세션을 통해 갖고 저도 영감을 받고 그러면서 삶이, 내가 긁어 모으는 게 내 삶이 초점이 아니라 삶이 그냥 다 모든 게 내 삶이 오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구나. 숨 쉬는 것도 감사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감사고 이게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삶에 있어서 조금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삶을 물론 지금도 욕심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삶을 조금 더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555번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게 살라, 동시에 내일 죽지 않는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게 살라 라는 말을 되게 사랑합니다.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여기에 다양한 주제들을 조금 조금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 더 의미 있는 부분인, 또 다가올 수 있는 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책에서 555개의 주제가 있지만은 사람마다 터칭하는 포인트가 다 다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의 교육을 쓸 때도 생각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글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글은 이 책은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서 필요할 때마다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인트로이자 강연이라면 강연이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